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25일이죠. 여러분들과 DIC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고점 7,000원대를 뚫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DIC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DIC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중국 법인 실적 개선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이 DIC 자체가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확인이 되었을 때이 전고점을 뚫어줄 수밖에 없는 이 7,000원대를 뚫어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6,000원대를 제대로 뚫어주지 못한 채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 고점, 바로 작년 9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에도 그렇고 이렇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매물대에 대한 어느 정도 소화가 일어나야지 이때 물려 계셨던 분들 지금 1년 가까이 보유를 하다가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야지 다시 한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횡보를 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DIC 단편적인 재료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없는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면 이 주가가 고점대 라인, 6,000원대 라인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여기 6,000원대, 강한 저항대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은 이 5,750원. 이 5,500원에서 5,750원 이 사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홀딩하면서 신고가 갱신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 지지 라인만 깨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악재와 함께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시 한번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했을 때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DIC,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질적인 재료들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 이 추정치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이 추정치를 토대로 재료와 수급에 대한 분석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이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는 어디서 가능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홀딩하시는 분들,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모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적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DIC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DI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읽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이 DIC에 대해서 장 종료 이후에,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 일봉들과 거래대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이 DI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확인해서 매수하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겐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오늘 시가 매수했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RS 오토메이션과 폴라리스 A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8시 45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문자 주셨던 259분 모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이 폴라리스 AI도 어제자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오늘도 17%까지 장 중에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때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런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거래대금 확실히 들어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방법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매일같이 이런 단타 종목들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구간,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재료 분석을 끝마치고 지금 시장에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상승을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서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어떻게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